최근 3년간 광주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4건으로 올해 들어 3건이 발생해 2건은 송치하고 1건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소방은 최근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